안녕하세요. 드디어 강원도 얼음나라 화천에서 3년 만에 산천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2023년 개최된 산천어 축제는 얼음 낚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있는 세계 최대 겨울 축제장으로 발전했는데, 개장 첫날인 1월 7일에 다녀온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장 첫날인 1월 7일 토요일 주차장에서 산천어 축제장까지 걸어가는데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풍경이 겨울 축제 분위기를 더 높여주네요. 15분쯤 걸어가니 드디어 산천어 조형물이 높이 서 있는 축제장이 보이고 벌써 많은 방문객들이 보입니다. 높은 산천어 조형물이 있는 기구가 겨울 올림픽에서 보기만 한 아이스 봅슬레이로 국내 최장 최초라고 하네요. 주말에는 아침 8시 반에 개장하는데 오전 11시도 안 되었는데 얼음 낚시장은 벌써 인산 이내입니다. 산천어 얼음 낚시 입장료는 15,000원인데 농특산물 교환권 5,000원을 받습니다. 가짜 미끼가 포함된 친환경 낚싯대는 현장에서 6,000원에 팔아서 낚싯대가 없는 분은 현장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진짜 미끼는 사용이 안 되고 잡은 산천어는 1인당 3마리까지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 나눔통에 기부합니다. 이분들은 일찍 오셔서 많이 잡았는데 개장할 때 방류를 많이 해서 일찍 입장해야 많이 잡혀요. 산천어 회를 맛보고 싶어서 2시간을 고생했는데 산천어 회를 뜨기 위해서 또 줄을 1시간 가까이 섰습니다. 회를 뜨는데 한 마리당 2,000원, 초장은 1,000원, 쌈은 3,000원으로 저렴해요. 그런데 맛은 회보다는 위가 나을 듯하네요. 구이도 한 마리당 2,000원이고 20분 정도만 기다리면 돼요.
이곳에서 농특산물 교환권으로 화천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데 저렴하면서 품질도 좋아요. 산천어 축제는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리로 선정된 2세 겨울 축제인데 산천어 낚시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겨울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